태식이랑 공주한테 다른 동물의 영상이나 소리를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먼저 강아지들 울음소리를 태식이한테 들려봐 줄게요. 아니 강아지 소리가 마땅한 게 지금 잠깐만. 어 그렇죠? 강아지 소리. 태식아 들어봐. 어 공주야 강아지 만져보려고 해. 다음 소리 들어보자 우리 태식아. 태식이한테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. 태식아 이거 들어봐. 놀랬어.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약간 우간을 살짝 세웠다가 이렇게 다시 내리는 거 보니까 무서워하진 않은 것 같고, 태식이한테 고양이가 아주 환한 울음소리를 들려줘 볼게요. 네? 무서워 이 소리.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자, 그러면 태식이랑 똑같은 새 소리를 들려줘 볼게요. 네가 더 잘할 수 있어? 더. 그렇지. 공주야 노래 좀 한번 불러보자. 잠깐 노래 한번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. 시작.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. 자 노래를 크게 불러보자. 학교 오 박수 너무 크게 쳤어. 깜짝 놀랐어. 태식아 미안해. 엄마가 흥이 너무 넘쳤어. 태식이랑 공주랑 어머 둘이 갑자기 얘네 뭐 하는 거냐면 깃을 부셔주는 거예요. 동물들 털 골라주듯이 깃이 나오면서 날개 깃에 위에 껍데기가 이렇게 있거든요. 그 껍데기를 부셔주는 거거든요. 깃을 부셔주는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또 로맨틱하게. 태식아 노래 부르다 말고 그렇게 깃을 부셔주고 그럼 어떡해요? 공주가 이렇게 맡기고 있는 거 봐. 둘이 커플이어가지고 우리 할 건 하고. 자 태식아 할 건 합시다. 자 정신 차리고 자 촬영합시다. 자 우리 호랑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?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데. 너 왜 그래? 다른 소리를 한번 들려줄게요. 부엉이 소리. 태식이가 확실히 부엉이 소리를 들려주니까 좀 하던 걸 멈추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호랑이 울음소리 들려줬을 때는 좀 반응이 없었는데 같은 새라서 그런가 봐요. 어쨌든 다양한 소리를 들려줬을 때 태식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.